예. 그쪽 보고 사는 건가요? 이쪽 보고 쓰는 게 좋은 거? 예, 예쁜, 정말 예쁜 우리 친구 모습입니다. 그리고 좀 듬직한, 듬직한 신랑의 유쾌한 모습인데요. 오늘 이 결혼식에 이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? 우리 신랑이 저렇게 이쁜 친구가 왔는데, 신랑이 친구에게 손수 편지를 써왔다고 해요. 그래서 편지를 낭독한다고 하는데, 예, 한번 들어보세요. 신랑 목소리 굉장히 떨릴 텐데, 너무 떨지 말라고, 큰 박수로 한번 신랑이 편지 낭독을. 편지 앞부분에 이제 이 자기의 벅찬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삼행시를 써왔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 신부의 이름이 고유경양입니다. 네,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. 그래서 우리 하객 여러분들께서 운을 떼주시면 자기가 지어온 삼행시를 읽어보겠다고 하는데, 제가 신호를 드리면 큰 목소리로 고! 뭘 하겠죠? 그 다음에 유, 경, 이렇게. 다 아시죠? 다 아시는가요? 네. 연습 안 해도 되겠죠? 네. 그러면 삼행시로 시작하는 신랑의 감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편지 낭독을 가져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오라고 외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오! 고심 끝에 그대의 손을 잡고 고백을 했어요. 유려한 언변은 아니었지만 굳게 잡은 내 손에서 진심이 전해졌나 봐요. 경이로운 것은 이제는 멀리서 생각만 해도 그 진심을 서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.